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식 기준으로 모든 랜드로버 차량에는 이와 같은 디자인의 스마트키가 두 개 제공됩니다. 좌측 상단의 도어 잠금부터 시계 방향으로 잠금 해제, 테일게이트, 헤드램프 버튼들이 있으며 아래에는 패닉 경고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주머니나 가방에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키리스 엔트리 기능으로 도어 잠금과 잠금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스처 테일게이트 기능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발로 가볍게 차는 동작으로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잠금 해제되면서 사이드 미러가 펼쳐집니다. 만약 2단계 잠금 해제를 활성화해 두었다면 운전석 도어만 잠금 해제되며 한 번더 눌러야만 모든 도어에 잠금 해제가 됩니다. 만약 2단계 잠금 해제를 비활성화해 두었다면 모든 도어가 한 번에 잠금 해제됩니다. 2단계 잠금 해제 설정 활성화와 비활성화는 스마트키로도 할 수 있는데요. 잠금과 잠금 해제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비상등이 한번 깜빡이면서 설정이 바뀌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어 잠금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모든 도어가 잠금되면서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이때 차량을 잠그고 3초 이내에 한 번 더 누르면 이중 잠금이 되는데요. 이중 잠금 상태에서는 유리창을 깨고 누군가가 차량에 침입해도 내부에서 모든 도어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기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잠금 경고음을 활성화해 두었다면 이중 잠금이 될때 경고음이 한번 짧게 울리게 됩니다. 테일게이트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잠금과 잠금 해제와 상관없이 테일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테일게이트는 닫히게 되는데요. 열리거나 닫히는 도중에 다시 누르면 테일게이트는 동작을 멈추게 되고 다시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헤드램프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헤드램프가 켜지게 됩니다. 다시 누르면 꺼지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패닉 경고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거나 3초 이내에 3번 누르면 경적과 비상등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5초 후에 다시 3초간 길게 누르거나 3초 이내에 3번 누르면 경적과 비상등을 끌 수 있으며 차량의 탑승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끌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편의 설정에서 윈도우 전체 닫기를 활성화해 두었다면 스마트키의 닫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차량 잠금과 함께 모든 윈도우와 파노라마 선루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전체 열기를 활성화해 두었다면 스마트키의 열림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차량 잠금 해제와 함께 모든 윈도우와 파노라마 선루프를 열수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의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차량 잠금과 함께 모든 윈도우와 파노라마 선루프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라면 스마트키로 후방 차고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비상등은 반드시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스마트키의 헤드램프 버튼과 잠금 해제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후방 차고 높이는 위로 올라가고 헤드램프 버튼과 테일게이트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후방 차고 높이는 아래로 내려가며 헤드램프 버튼과 잠금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면 후방 차고 높이는 정상 위치에 맞춰지게 됩니다.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스마트키로 후방 차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키의 배터리가 부족하다면 키리스 엔트리 및 버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교환이 필요하다면 차량의 시동을 걸 때 짧은 경고음과 함께 안내가 잠시 나왔다 없어집니다.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1번 부분을 누르고 2번의 금속 열쇠를 꺼낸 후 3번과 같이 돌려서 살짝 틈을 만들고 양쪽을 분리하면 됩니다.
이때 어딘가 부러질 만한 부분은 없으니 힘껏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과 같이 원형 배터리를 분리하고 새 것으로 교환해주면 되는데요. 규격은 CR2032입니다. 가까운 편의점 또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터리 교환을 하지 못해 완전 방전이 되었다면 스마트키에 내장된 금속 열쇠로 도어 잠금과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영상은 위에 저희 채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